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항상 앞뒤가 똑같아야 하고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본인 이득만 챙겨가면 끝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더 숙여야 하는 법인데 가끔씩 나이가 들었음에도 어린아이보다 생각이 짧아 본인 이득만 챙겨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어요. 혼기가 찬 저에게 부모님이 손자리를 권하게 되었고, 친정엄마 지인분의 소개를 통해 손자리에 서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선상대방과 잘될 거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직업도 괜찮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난다는 것이었죠. 물론 부모님이 손자리에 내보냈으니 저희 두 사람을 반대하시는 일은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간만 때우다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대화도 꽤잘 통했고 등산을 좋아한다는 취미도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애를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더 좋아서 혼기를 놓치게 되었고 선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한때는 일에 치여 살았기에 남편의 이야기에 조금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나이 차이는 꽤 있어도 둘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저에게 헤어질 때쯤에 몇번더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죠. 여자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시댁 식구들이 나를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먼저 결혼을 한 주변 지인들이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기에 혹시나 저도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걱정이 하나 있었다면 형님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었죠. 일단 형님의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저보다 훨씬 나이대가 많은데다가 한참 먼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이미 가족들은 본인 편으로 두고 있어 제가 끼어들기 힘들다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이 항상 자신의 편을 들어주다 보니 형님은 제가 아랫사람으로 들어가면서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윗사람으로 들어갔다면 이렇게는 못할 텐데 아랫사람으로 들어가니 만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식구들 앞에서는 천사 같았지만 뒤에서는 욕도 많이 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 때문에 힘들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많았지만 시댁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꼭 참기만 했었죠. 그리고 어차피 모두가 형님 편인데 제가 시댁에 형님이 시집살이를 시켜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테니 식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의 사이에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해가 갈수록 형님과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당연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흘렀을 때 갑자기 형님이 음식들을 만들어서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죠. 5년이 지나면서 본인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형님이 익숙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집으로 찾아온 적은 없어서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형님과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화를 하는 일도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왔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갑자기 왜 오셨나 했지만 일단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형님은 가져온 반찬들을 보여주며 알랑방구를 끼더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 형님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 동서가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만든 제육볶음을 잘 먹었던 게 기억이 나서 만들어 왔어. 하는 김에 반찬도 몇 개 더 해서 가져왔고. 이건 아직 덜 익은 거니까 하루 정도 숙성시켜 놓았다가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돼. 아이, 감사히 잘 먹을게요, 형님. 그런데 오늘 저희 집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아이, 그게 동서도 어머니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우리 집에 일이 생겨서 말이야. 혹시나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네? 아, 저 어머니께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는데 집에 큰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아, 진우 아빠가 재작년에 대출받아서 친구랑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째 그게 불안하더니 대출 만기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야 친구가 사업 자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다고 털어놓더라. 네? 아주버님 친구가 사업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면 그동안 아주버님은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 그 인간이 그동안 나한테 숨기려고 배달이랑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돈 벌어다 줬다더라. 아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일인데 그걸 숨겨서 어쩌겠다는 건지. 본인 말로는 만기일 전에 그 친구 찾아내서 떼인 돈 받아내려고 했다는데 아, 이제 와서 마음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내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그럼 형님은 아주버님이 사업하신다는데 그동안 사무실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아, 물론 나도 진우 아빠가 사업을 한다는데 초반에 개업 고사 지낼 때는 잠깐 갔었지. 그때는 사무실도 있었고 안에 물건들도 다 들어와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진우 아빠 친구가 개업 고사까지 지내고 난 후 그날 밤에 도망을 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동안 진우 아빠 사무실에 몇 번 더 가보려고 했는데 아이, 그때마다 대표 가족이 찾아오면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진우 아빠가 오지 말라고 말리더라고. 어차피 돈을 안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월급만큼 가져오니까 나는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지. 다른 동네에서 배달 일이 나고 있을 줄 알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우 아빠한테 연락해보지 말고 아, 사무실에 들어가 보는 건데. 어머, 형님이 마음 고생 심하시겠어요. 아이, 그래서 말인데 동서,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아, 그래도 동서네 집은 우리 집보다 여유가 있잖아.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동서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할게. 일단 저는 그 큰 돈을 바로 빌려줄 수가 없다면서 우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한 후 형님을 돌려보냈어요. 형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었기에
괜히 빌려줬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고민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온 것도 그렇고 태도를 싹 바꾸어서 행동하는 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님이 집에 다녀간 이후부터 저는 돈을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죠. 적은 돈도 아니고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물론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더라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놓은 적금 통장에서 꺼내줄 테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빌려줘도 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아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고 상의를 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형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점심시간 회사 앞으로 찾아온 아주버님에게 사정을 듣고 돈 부탁을 받았다면서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래도 형인데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아주버님이 워낙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라 고민이 된다면서요. 그날 남편은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저의 선택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급하긴 했던 것인지 다음날 아침부터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당장 이틀 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날이라고 본인이 부탁했던 2천만 원 어떻게 안 되겠냐면서 쩔쩔매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저한테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지기는 했죠. 그러나 무작정 빌려주기에는 너무 큰 돈이어서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은 해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있고 언니는 본인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결국 저는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시댁 식구로 엮이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돈이 없다 핑계를 대고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부부로 있는 한 형님과 평생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끝까지 모른 척 해버리면 괜히 못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앞으로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형님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큰 마음을 먹고 2천만 원을 형님에게 빌려주었죠. 다만 혹시 나중에 형님이 모른 척하고 갚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전화통화 녹음도 저장해놨고 문자로 한 번 더 송금했으니 확인해보라는 식으로 보내놓았어요. 2천만 원을 송금받고 형님은 너무 고맙다며 전화를 해왔고 저는 앞으로 편하게 형님과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막상 돈을 송금받고 대출금 문제를 해결한 후 숨통이 트이니까 형님은 태도가 다시 180도로 돌변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고 며느리인 저와 형님이 시댁에 먼저 도착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하는 시늉만 하고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식구들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형님이 앉아서 신경도 안 쓰니까 저는 마음이 급해서 한마디 했죠. 형님, 식구들 금방 들어올 것 같은데 음식 조금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동서가 윗사람이야? 아랫사람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왜 명령질이야? 제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교회 갔다 들어오시면 바로 식사 차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음식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해서요. 아, 동서만 며느리야? 명령은 내가 하니까 아랫사람인 동서는 따르기만 하면 돼. 아, 보니까 동서 시간 널널한 것 같은데 등갈비찜 다 만들었으면 얼른 잡채도 해. 네? 잡채는 형님이 만들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 내가 하라면 아직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동서가 얼마 전에 나한테 돈 몇 푼 빌려줬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해. 나는 돈을 빌린 거지 동서한테 공짜로 받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서한테 약점 잡혀서 명령대로 움직일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마.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쩔쩔매더니 막상 송금 받고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건가요? 형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가족 사이에서 괜한 분란을 만들기 싫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돈을 빌려줬던 것인데 본인을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형님에게 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이 없으니 음식 준비를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뿐이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형님이 뭐라고 하던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억울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냥 형님에게 들이박아버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뭐라고? 아, 동서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저는 그냥 일찍 준비해야겠다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형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고, 아 꼴랑 돈 2천 빌려주고 기가 아주 살았네. 조금만 더 빌려줬으면 아주 네가 형님 해먹으시겠어요? 누가 보면 네가 나한테 2천만 원 기부한 줄 알겠다. 꼴랑 2천만 원이요? 그럼 형님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왜 굳이 저한테 빌리겠다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오셨는데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껌값인데 능력껏 구해서 대출금 갚으셨으면 될 텐데요. 그리고 돈 빌린 걸로 형님 자리 빼앗길까 봐 그렇게 불안하셨으면 저한테 빌리지 말았어야죠. 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하나하나 짚어주는 저의 말에 형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어린 딸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저는 날렵하게 달려드는 형님을 피해버렸죠. 그랬더니 형님은 그런 저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철퍼덕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부엌에서 형님이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집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냐? 어머니, 아 동서가 저를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얼마 전에 돈 좀 빌려줬다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크게 혼내주세요. 아, 둘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라. 그게요, 어머니. 형님이 먼저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반박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제가 하는 말에 화가 나 먼저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시길래 제가 살짝 옆으로 피했던 것뿐이고요. 아, 동서, 정말 웃긴다. 어머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서 이 모든 일이 제 탓이라고 했죠. 형님의 얄미운 행동에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혹시나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형님의 말만 믿고 제가 잘못했다 혼내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아니라 형님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 예, 첫째야. 내가 너희 둘이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보지 않아서 전후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다만 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동서를 아끼고 감싸줘야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네? 아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일은 동서가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요.
제가 아니라 동서한테 뭐라고 하셔야죠. 아, 나는 보고 들은 것만 믿는다. 둘째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는 일이잖니. 아,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무리 둘째가 잘못했다고 해도 첫째인 네가 감싸고 가르쳐줬어야 한다는 거다. 아, 나한테 이러고 혼내는 게 형님으로서 할 짓이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그렇게 억울해할 것은 없다. 아, 둘째가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겠지. 둘째도 오늘 잘못한 게 있으면 빼먹지 말고 아니 형님에게 사과해라. 알겠냐? 그럼 오늘 일은 이만하고 가족들 올 때 되었으니 얼른 상이나 차려라. 평소에 시어머니가 형님 편만 들어서 당연히 이번 일은 제가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을 혼내셨고 저는 억울한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물론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형님에게 사과는 똑바로 하라면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는 했지만요. 덕분에 이번 일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형님은 생신날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서 눈치를 보는 건지 예전처럼 대놓고 큰 소리를 치면서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근히 욕도 하고 괴롭히기는 했죠. 그러나 시댁에 방문하면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그냥저냥 참을만은 했어요. 그러나 가끔씩 형님이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말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았죠. 특히 본인 딸과 저희 딸을 비교하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형님 막내딸이 저희 딸보다 한 살 많거든요. 형님 부부가 늦둥이로 힘들게 낳은 딸이라서 아주 애지중지해요. 어렵게 딸을 가져서 낳았으면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가만히 있는 저희 딸을 걸고 넘어지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한 번은 저희 딸이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부엌으로 들어와 재잘재잘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대놓고 본인 딸은 저희 딸이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벌써 한글 대고 영어를 하고 있다면서 영어를 못하는 저희 딸한테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면 나중에 바보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한글을 떼고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아직 어린이집 졸업도 안 한 어린애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희 딸은 나중에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열불이 났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형님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돈을 빌려줄 때 문자 기록도 남겨놓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놓으며 증거를 남겨놓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돌려달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형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아주버님 편을 들었죠. 안 그래도 아주버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제가 굳이 감정 섞어 보탤 필요가 있냐면서요. 그러면서 딸한테 못된 소리를 한 것은 본인이 아주버님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주의를 주겠다고 괜히 아주버님이 힘들 때 돈 이야기를 꺼내서 시댁을 시끄럽게 만들어 치사하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조금만 봐주자고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도 괜히 시댁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원치 않았기에 알겠다고 했죠. 다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형님 사정 생각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도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이야기를 잘했는지
한동안 형님은 저희 딸과 본인 딸을 비교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2년 동안 잠잠했던 형님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 신이 나서 본인 딸과 비교를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형님의 사정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죠. 마침 그때 해외에 살고 계시는 고모가 많이 편찮으셨던 상황이라 친정 부모님이 다녀오셔야 했어요. 아무래도 해외를 한번 다녀오면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저는 형님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친정 부모님께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형님 사정을 봐주고 싶지도 않고 못 참겠으니 형님에게 돈을 돌려받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어차피 당신 돈 빼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적금 통장에서 꺼내주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도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저의 뜻대로 하라고 했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으니 저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오래 참았네요. 빌려간 돈 2천만 원 이번 주 내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저도 친정에 일이 생겨서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해서요. 마침 딱 2천만 원이 필요하네요. 아니, 동서가 빌려준 돈 10년 안에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도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머리가 아픈데? 아, 갑자기 이번 주 내로 돈을 내놓으라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10년 안에 갚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가족 사이에 이러는 게 어딨어?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오히려 갚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저 2만 원 빌려드린 거 아니고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가족이라고 해서 갚지 말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요.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빌려갔으면 당연히 갚으셔야죠.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아, 우리 집 사정 안 좋아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 없으니까 동서 일은 알아서 해결해. 뭐라고요? 저한테 형님이 돈 빌려갔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형님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증거 좀 가지고 있다고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할 거야? 아, 동서가 그렇게 나와도 우리 집에서 나올 돈 없으니까 그깟 2천만 원 없어도 죽는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 형님은 이 말을 끝으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밖으로 안 나왔죠. 다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야 하나 고민하기는 했지만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마침 그주 금요일이 월말이어서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놓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금요일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형님은 부엌에 들어가 먼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형님에게 빌린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형님이 자꾸만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자꾸 딴소리를 했죠. 원래는 부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상이 다 차려지고 식구들이 식사를 하려고 모였을 때 저는 아주버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냈죠. 아주버님, 2년 전에 빌려가신 2천만 원 이제 갚으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재수 씨, 정말 미안한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요. 동서,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로 이번 주 내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야? 저도 친정에 일이 있어서 이번 주 내로 받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예 안 갚을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못 기다릴 것 같네요. 재수 씨,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돈을 빌려놓고 모른 척할 사람은 아니에요.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 그런 식으로 말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아 돈은 꼭 갚을 테니 시간 여유만 좀 주세요. 부탁해요, 재수 씨. 아니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아주버님 상황 안 좋다고 하셔서 저 많이 봐드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해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냥 이번 주 내로 빌려간 돈 주세요. 만약 끝까지 안 주시겠다고 한다면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뭐라고 동서? 아 지금 장난해? 그동안 돈 조금 빌려줬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끝까지 갑질이네. 진짜 갑질은 윗사람이라고 뒤에서 아랫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형님이 한 행동들이죠. 어찌되었건 저는 더 이상 못 봐드리니까 이번 주 내로 당장 2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아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없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아, 우리는 지금 당장 빌려간 돈 못 주니까 펍으로 해결을 하던 알아서 해. 형수님, 아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 빌려간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 집사람이 형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빌려준 돈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 사정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제가 뜯어말렸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네요. 이 사람 말대로 이번 주 내로 2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아니 서방님, 제가 동서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당신 그만 못해? 지금 동생 부부한테 시간을 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아무리 형이 빌어도 집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나 더 이상 못 봐줘. 그리고 빌려준 지 3년이면 시간 줄 만큼 줬잖아. 대출을 받던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주던 알아서 하시고 이번 주까지 무조건 넣어주세요. 서방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이 힘든 건 눈에도 안 보이시나 봐요. 두 사람,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들고 천벌 받을 겁니다. 결국 형님 부부와의 대화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옆에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화가 잔뜩 나셔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집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해결하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댁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를 쫓아내셨죠.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후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보니까 형님 부부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시댁에서 형님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들으려 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이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형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간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러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형님은 집에 발을 붙이자마자 저에게 로또 종이를 구겨서 던지면서 난 분명히 니년한테 갚은 거다 라고 하면서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어젯밤에 본인이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아마도 그게 로또 꿈인 것 같다면서 이거나 받고 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구겨진 로또 종이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죠. 하지만 형님은 지난날에 본인이 남편한테 얼마나 크게 혼났는 줄 아냐고 지금 집에 돈 한 푼 없으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말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왜 빌린 사람한테 쩔쩔매야 하는 건지 한숨만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로또 종이를 들고 형님을 뒤쫓아 나갔는데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제가 이럴 줄 알고 일부러 차단을 해놓았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형님네 집으로 쫓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다 되어서 구겨진 로또 종이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뒷정리를 다 하고 나서 TV 시청을 하려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전에 로또를 구매했다면서 로또 추첨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구겨서 던진 로또 종이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그 종이를 가지고 소파에 앉아 방송 시청을 했어요. 물론 형님이 기가 막힌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서 당첨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로또 추첨 번호를 맞춰보았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형님이 구겨서 던져주고 간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1등에 당첨된 로또를 보더니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죠. 사람이 왜 정말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저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월요일날 해가 뜨자마자 은행에 찾아가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었죠. 총 37억 원에 당첨이 되어서 난생 처음 통장에 억대 단위의 금액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형님이 알고 다시 돌려달라 하면 어쩌냐고 했지만 로또는 어차피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 몫이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당첨된 로또 종이는 형님이 빚을 못 갚겠다며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던져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나중에 형님이 알게 되더라도 그 돈 절대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이후 저희 딸이 그동안 배우고 싶다고 했던 발레 학원도 보내주었어요. 또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도 두둑히 드렸죠. 사실 그동안 남편의 월급이 꽤 높아서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 편이었지만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끌고 다니고 비싸다는 발레 학원을 보내줄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문제없이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죠. 제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부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약속된 음식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날 형님 부부도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마침 도착 시간이 비슷하여 새 차를 타고 온 저희 부부를 보게 되었죠. 당연히 형님 부부는 어떻게 저희 부부가 새 차를 타고 오는 거냐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짜 돈이 생겨서 차 한 대 뽑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형님은 공짜 돈이 얼마나 생겼길래 차를 뽑을 수 있는 거냐고 물으며 2천만 원은 안 줘도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식사를 마친 후 형님이 갑자기 달라진 저희 부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공짜 돈의 출처를 자꾸 캐물었죠. 하지만 저는 형님의 물음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면서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가족들에게 통보가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형님은 끝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형님이 어떤 말을 하던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다음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로또 종이 사진이 있는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당첨된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죠. 그러나 저는 로또 당첨 금액은 수령인의 재산이라면서 절대 못 내준다고 뺏어가고 싶으면 고소라도 하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니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라는 조카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형님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조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로또 수령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물었죠. 그러나 되돌아오는 대답은 법적으로 로또는 수령한 사람의 재산이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조카와 통화를 마치고 난 후 형님은 아차 싶었는지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본인이 빌린 2천만 원을 포함해서 로또 당첨금 반을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정말로 본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요. 아주버님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마저도 얼마 전부터는 나이가 많아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달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형님이 했던 짓들을 생각해보라고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도 모자라 한 번은 거짓말쟁이로 맘될 뻔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결국 형님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죠. 그동안 형님 때문에 속 끓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일을 겪고 나니 아주 통쾌했어요. 형님이 그 달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들어보니까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인지 아파트에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막내딸이 다니고 있던 학원은 모조리 그만두어야 했고요. 아주버님은 꾸준히 취직자리를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대리운전 일만 하고 있고 형님도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님 부부는 매일같이 일을 하느라 시댁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형님 탓이니 이제와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이게 다 인과응보죠. 형님의 얼굴을 언제 또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는 내내 결자해지한다는 생각으로 지난날을 반성하며 개과천선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